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병든 자가 있다. 그 이름은 나사로다. 나사로는 누구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다. 나사로는 남자고 마리아 마르다는 누나 아니면 여동생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아마 나사로가 제일 나이가 많고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고 그 다음에 맨 막내가 마리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이 얘기는 바로 다음에 1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라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드렸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배반하고 잡아줄 가롯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왜 이렇게 그 당시는 향유라면 아마 그 여러분 요즘도 향수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향수라는 게 다 그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향유가 아주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그림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맛도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뭐예요? 향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향기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런 향유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이렇게 씻었다는 것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근 1년치의 노임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있으면 1년을 뭐예요? 완전히 놀고 먹어도 돼. 그 상당히 값이 나가는 뭐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향유 값도 잘 알고 이 비즈니스 안목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허비하느냐.
불쌍한 사람들 그 향유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이런 말 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도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그래서 참 가룟 유다는 이 재물을 봤던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재물을 보고 있을 당시 사도 요한은 이미 가룟 유다가 그 헌금이 들어오면 자꾸 뭐예요? 예, 자꾸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어? 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해? 네로 남불 속은 시커먼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예. 좋은 말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벌써 눈치를 챘어.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래도 가룟 유다는 계속 재물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헌금을 횡령하고 있어, 그렇죠? 헌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있는 것을 요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거고, 뭐 예수님은 뭐 요한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재물을 교체를 안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는 그 원칙과 같은 원칙이에요. 가라지는 뭐예요? 응? 가라지는 알곡이 아닌, 예.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를 가라지라 그럽니다. 즉,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는데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횡령을 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알면서도 오래 참고,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마리아,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할까요? 사실 향유를 뿌리는 것은 이제 귀한 분이 죽었을 때 장사 짓는 때, 그렇죠? 그 시체에다 향유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할 때 마리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아시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뭐 모세 율법에도 나타나 있고, 또 그 율법이 또 언약이니까 언약 자체가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알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사야서 53장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실 거다를 전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며. 뭔가 훌륭한 사람, 거창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뭐예요?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은 그게 사실은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인데 안 믿는 거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그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없고 참으로 평범한 누구하고 꼭 같아? 우리하고 꼭 같아. 그런 이제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구약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천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그 예수가 오면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버림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미워한다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그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을 멸시, 고통, 그 메시아가 오면 와 막 이런 대접을 받진 못하고 그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자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에게 어떻게 담당시켰다. 그 예수님 얘기 아시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인데 이거 읽지 마라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은 읽으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거를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딱 맞아, 안 맞아? 딱 맞아요. 자, 마리아는 마리아는 이런 이사야서를 옛날부터 읽고 배웠고 이제 이사야서 그 회당에서는 랍비들은 읽지 말라 그래도 하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인데 왜 읽지 말라고 그럴까? 그리고 이거를 읽어봤다 이 말입니다.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이분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아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분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아마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향유를 사다 뒀겠죠. 그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 감사의 장사를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 깊은 뜻을 가룟 유다는 알 수가 없죠.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가 어느 날 뭐요?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어떻게? 야, 로마군을 휙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귀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런다는 것은 참 별로 의미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런 것을 인도주의적 생각이라 그럽니다. 그 맞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다 뭐예요? 그 비싼 거에서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런 것은 다 위선이다. 누구를 모르면. 그렇죠. 예수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좋고, 안 도와주는 거는 뭐예요? 그건 나쁘다. 이런 거 다 조건적 사랑 안에서 있는 도덕 관념에 불과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도,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도와주고 안 보면 뭐예요? 안 도와주고. 그것은 이 인간 자신의 변화됨이 없이, 즉 거듭남이 없이, 즉 성령 없이 할 때는 그게 다 정치적이요, 도덕적이요, 인도적인 사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다 인도주의자들이에요. 인도주의자들이란 말을 이제 좀 유식하게 영어로 하면 휴머니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좋은, 착한 사람들이 거의 다 휴머니스트예요. 사실, 그러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먼저 누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야 그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그냥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냥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는 내가 죽고 나도 항상 너희들하고 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구원하는 이 온 우주에 가장 특별한 날은 그 날밖에는, 십자가의 날밖에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바르신 사건은 설명이 됐죠. 그렇죠? 자, 이제 자, 그래서 11장 2절은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습니다. 급히 보내서 왜?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 그 오빠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야 되겠네 하고 서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서둘러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자,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예수, 아들이 이 나사로가 병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죽어도 죽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살리셨어. 그걸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고는 안 가셔. 왜 안 가시게? 나사로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오해를 딱 하게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바로 나사로 있는 데로 안 가고 그 계시던 곳에 야 이틀을 더 그냥 여기서 좀 쉬자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요? 죽으라고. 아시겠죠? 예. 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어? 나사로한테 안 가고? 자. 그래서 나사로한테 다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절대 죽지 않고,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 잠들었다.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 잠든 거하고 죽은 거는 다르죠.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무슨 얘기야?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가 가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테니까 그 죽은 게 아니다. 또 나사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상태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잠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뭐예요?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도록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 장래에 그 문상 온 많은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려고 그런 계획이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뭐요? 못 알아듣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낫겠네요. 그렇게 왜 환자가 푹 자기 시작하면 그 낫는 거예요.
환자가 막 통증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지만 환자가 그러다가 어떻게 아 몸 안에서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편안해지면 환자가 그동안 자지 못하던 잠을 어떻게 푹 자면 푹 자고 깨면은 상당히 좋아져서 나아가는 그런 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나사로가 잔다면은 잠들었다면 이제 낫겠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며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을 지금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해서 아 잠들었다면 곧 낫겠네요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일찌감치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고 또 나사로가 이렇게 잠들었다는 것이 다 잘된 일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제자 중에, 도마, 디드모라는 도마. 이 도마는 상당히 꼴통이에요. 도마는 이 열두 제자 중에 참 꼴통이에요. 참 뭐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또 가룟 유다가 그런 헌금을 이렇게 횡령하는 것을 다 아시고도 그대로 놔두는 것처럼 이 꼴통도 그대로 제자로 계속 삼아서 간다는 것. 자른다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자르는 건 누가 잘라요? 가룟 유다는 벌써 뭐요? 잘려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열심히 옮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르는 사람은 없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린 상태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사망에 머물러서 죽은 자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너는 합격, 너는 뭐요? 불합격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불합격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셨구나를 믿는 자는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안 믿는 자는 뭐예요? 본래부터 불합격이야.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교인들 다 모여. 너는 자르고 그런 것을 심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디두모라는 이 꼴통이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자 예수님이 자 우리 이제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도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 꼴통 도마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 우리도 나사로 죽었으니까 우리도 나사로한테 간다는 말은 우리도 죽으러 간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 꼴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이 꼴통 도마가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을 쭉 따라댕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마서라는 게 있어서 그 도마서는 이 다른 복음서하고 영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도마서를 읽어보면 영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로서 예수님께 배워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요즘 그 도마서가 인기입니다. 네, 요즘 인기. 그래서 여러분 책방에 가서 도마서 책 살 수 있어요. 그거 아주 인기예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무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도마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사후 세계. 그렇죠? 사후 세계. 그러니까 도마가 생각하기로는 나사로는 이제 어디로 가 있다? 사후 세계로 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는 죽으러 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후 세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사로를 뭐요? 나사로는 살아있다가 병들어 죽었고 그거를 또 생명을 줘서 다시 살린. 그런 얘기를 인간들은 사후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자, 베다니는 그 이제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가 죽은 일로 문상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회를 잡으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와 상당히
그 유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문상을 올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줘서 살리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 저 예수가 생명을 주실 수 있구나. 저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문둥병자, 중풍병자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조건 없이 고쳐주고 그런 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진짜 가르쳐줘. 말로만 해봐야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하러 문상을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나사로 살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의 몸을 가르치러 왔어요. 자, 이제 그러나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오빠를 살려줄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자, 여기 다시 잘 보시면 마르다는 말이 나는 언제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네 오라비가 지금 뭐요? 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 마르다는 아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래놓고 마르다가 가로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 이제라고 그래놓고 이제는 뭐라 그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무석해졌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언제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마르다야, 네가 지금이라도라고 말해놓고 왜 뭐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 살려 왔는데 너는 다시 뭐라 그래? 아,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그때 오빠도 부활하겠죠. 그 지금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을 자기가 해놓고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실제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만 했지 믿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은 했지만 자기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은 사실은 압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안 믿는 그런 현상을 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성경 이 한 줄 한 줄 읽어보면 그 뜻이 그 의도가 참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하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마르다는 뭔가 뭐예요? 자기가 안 믿는다는 사실이 뭐예요? 드러났다는 것이 이제 머쓱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가는 거야. 말하고 그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혼자 놔두는 게 좀 예의가 아니라서. 근데 자기는 더 이상 예수님 오래 있기가 뭐예요? 약간 거북하니까 동생한테 와서 부른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 이래요. 불쌍해. 그 마리아가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도 동구 바깥에 그 마을로 아직도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은 그렇게 울었어. 울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왜 통분이 여기셨을까? 생명을 주셔서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어떻게 하니까 참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지금 당장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답답하셔서 예수님도 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 안 믿으니까 나는 안 살릴래. 그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은 안 믿어도 보여줍니다. 안 믿어도. 가라사대, 무덤이 어디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우시니까, 주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 저렇게 우실 만큼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저렇게 우시지 않을 수가 없네.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이런 거를 깨달았으면, 아,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 우리 나사로를 살리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다 많이 썩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예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살릴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 무덤에 돌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이고 뭐 벌써 나흘이나 됐는데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사실 지금 신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다. 실제로는 안 믿는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내 말이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했잖냐. 근데 이제 안 믿는다 이거야. 내가 지금 살릴 거라 이거지. 근데 네가 네 입으로 살릴 수 있다 켜놓고는 또 뭐예요? 아이고 뭐 돌을 치울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인 거다 이 말입니다. 얼른 버리라 하자.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해서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들, 이 믿지 않는 무리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을 어떻게 해? 넣어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야. 성령이 넣어주죠. 둘러선 무리를 믿게 하기 위함이니,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나오면, 아,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어. 그래서 나사로 나왔어. 그럼 나사로가 명령 듣고 순종한 거요? 나사로는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립니다. 그러면 나사로 들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나와라 그러면 그것도 아이고 내가 나가야 되겠네. 예수님 목소리인데. 그러면 내가 나가야지. 그렇게 오해를 하면 나사로 자신이 뭐요? 다시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에 나오느라, 너 나오느라, 나오라 하는 것은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명령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 약속.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약속. 예. 약속. 예.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그 명령은 무슨 약속이에요? 예. 나는 너를 너에게 생명을 주어 너를 지금 살리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 그래서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쳐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이런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니 그러면서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라. 자, 참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나흘 전에 죽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다 알아 몰라? 다 알아.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 살렸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뭐만 걱정하고 있어요? 기득권만 걱정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와!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다른 유대인들 그 보고 다 와.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기득권자들은 기득권 자기가 가진 뭐야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만 걱정. 그 진리가 나타나고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뭐예요? 적다는 거야. 그저 현실이 더 중요해. 현실이. 예. 자. 그래서, 이날부터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뭐요?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참, 그만큼 여러분 영이 다르면 그만큼 생각이 달라져. 참, 참 비통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가 이런 죽음이라는 맛을 일단 뭐예요? 좀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가 된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렇죠. 실험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 네. 다시, 암이 없어지고 다시 치유가 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실험, 응? 실험 대상물로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라고 생각하기 싫습니까? 예? 네? 아시겠지? 예.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낫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치더라도, 만약에 낫지 않으면, 뭐, 이상구 박사님이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뭐, 생명 주시긴 뭘 생명을 줘. 예? 뭐, 나는, 그러면서 절망하고 믿음을 버리면 여러분은 거기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낫지 않아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뭐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이 세상에 죽는다고 해서 그게 나의
완전한 종말이라면 그거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종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말로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서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은 생명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치유되든 살든 죽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 한 나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들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